세상 모든 안주를 리뷰하는 애주가TV 참피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녹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매달 하나씩 월간 참피디 안주를 계속 출시하고 있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족발 물쫄면에 이어서 저번 달에 해기득 화끈쭈꾸미를 출시를 했는데 아니 순식간에 2만 개 정도가 다 팔려버렸어요. 그리고 평점도 4.9점이나 주셔가지고 아, 내 노력이 진짜 헛되지 않았구나. 사실 코로나에 이어서 갑작스럽게 또 이런 불경기 막 고물가, 원재료율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실력 있는 중소식품 업체들이 폐업도 엄청 많이 하고 있고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시작한 이 프로젝트니까 여러분들 많이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전자레인지에도 간단하게 돌려 먹을 수 있고 요리해서 먹으면 진짜 완전 숯불치킨 전문점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진짜 이거 만들려고 전자레인지 터질 만큼 샘플 테스트해서 출시했는데요. 바로 해기득 참숯 양념치킨입니다. 자, 이 제품의 개발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전자레인지 돌려먹는 술안주 중에 끝판왕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먹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남은 양념에 치밥, 치면을 해가지고 감탄 나오는 그런 양념을 한번 개발해보자. 어디 캠핑 가시거나 어디 놀러 가셨을 때도 5분 안에 전문점 뺨치는 비주얼과 맛을 선사하자. 이 코물가 시대에 가격 부담을 좀 줄여보자. 요거는 이제 350g 버전이고요. 요 정도 양이거든요. 요거는 혼자서 술 한 잔, 소주 한 잔 탁 하고 치밥 드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그리고 500g을 이번에 출시를 한 겁니다. 목초액, 스모크 가루, 첨가물 정말 아예 안 넣고요. 이 참나무 참숯이 최고로 치시는 거 아시죠? 참숯을 떼워가지고 직화로 다 돌려가지고 급속 냉동시킨 겁니다. 또 떡도 넣었어요. 탄수화물 보충까지. 보통 냉동하면은 모든 게 뻑뻑해지잖아요. 그래서 순살 닭다리살로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성비 있게 만들기 위해서 브라질 쌈바닭을 사용했다는 점. 이게 참숯 직화로 만들기 때문에 공임도 많이 들어가고 비용도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전자레인지 돌려먹는 안주 중에서는 제가 만들었지만 최상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어떤 느낌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500g짜리만 할 건데 보여드릴게요. 치킨이 냉동 상태로 있죠. 된 다음에 일단 한 3분 정도 돌려주고요. 이렇게 흔들어서, 이거 비닐 안 뜯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흔들어서 다시 3분. 뜨거워, 뜨거워! 아주 간편하게 바로 이제 혼술하실 수 있고요. 이게 40cm 그리들인데 여기다가 어떻게 먹으면 되는지 여러분 색깔 보이시죠? 그냥 다 조리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운다는 개념이에요, 참고로. 와, 이렇게. 어우, 세 팩만 따도 양이 엄청 많아. 그리고 양념 이거 버리면 안 돼요, 이거. 이거 치밥 끝판왕이에요, 이거. 진짜 이거 개발하느라고. 네? 여기서 팁은 물을 한 팩당 불에다 했을 때는 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숟가락으로 물 3개 정도 넣으시면 돼요. 양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이거 구멍떡이에요. 이거 가격을 설명을 안 했네, 내가. 가격을 설명 안 했구나. 요 작은 사이즈, 요거는 5,900원이고요. 500g 사이즈는 7,900원씩인데 제가 출시 기념으로 5,000팩 정도 6,9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더 많이 하고 싶지만 이게 수제고 다 직화로 일부러 불 떼가지고 해야 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수량이 많지가 않아요. 이게 꺼멓꺼멓한 거 보이시죠? 꺼멓꺼멓한 거. 불에 그을린 거예요. 직화로 하기 때문에 요런 게 있다는 점. 같이 옵션으로 판매하고 있는 이 쫄깃한 사누끼 우동을 요거는 이렇게 드시고, 양 진짜 많죠, 여러분들? 21,700원 정도 하거든요, 이게? 27,321. 우동면, 여기다 그냥 바로 넣어. 바로 이렇게 볶아줍니다. 요것도 익은 면이라 오래 하실 필요 없어요. 뜨거워지고 양념 배면 그냥 드시면 되고요. 밥 넣어. 예, 물을 안 넣으면요, 요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 꼭 넣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밥까지. 그러니까 5분 만에 끝나요. 밥에 김가루 올리고 치즈 있다, 나는. 그럼 치즈는 이렇게 넣어주시면 아주 맛있게 완성이 됐어요. 구멍떡 보이시죠, 구멍? 양념 잘 뵐 수 있게. 여기 이제 3팩 따면은 이렇게 즐기실 수 있는 거예요. 맛있겠다. 쌈 같은 거 있으면 너무 좋고요. 이거 올리셔도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숯불 양념치킨 캠핑 버전이 완성됐습니다. 그러니까 혼술 버전 먼저 먹어볼게요. 점자리 소주 하나 주세요. 요거는 이렇게 해서 쭉 뜯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느낌.
한 잔 가시죠 여러분. 참 참 참. 이거 닭 다리살로만 돼 있어서 되게 부드럽거든요. 이렇게 해서 와. 일반적인 그 후라이드에 양념 묻히는 방식의 양념은 좀 많이 달고 물엿 베이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끈적끈적한데 여기는 약간 그 숯불 직화, 우리 코리안 바베큐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로 양념을 입혀가지고 불에 구웠기 때문에 짭조름하면서 진짜 참숯 직화의 향이 정말 가득 들어있어요. 참숯에서 나오는 그 불향과 이 양념의 조합이 이게 사실 대량 생산하기도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근데 아무튼 맛있습니다. 아, 치떡. 집에 상추 있으시면 마늘 하나 넣으시고 치킨 올리신 다음에 떡도 하나 넣으셔가지고 깻잎에 싸 먹어도 맛있습니다. 참고로 참 참 참. 이거 양파 쌈에 먹으면 진짜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파 쌈으로. 진짜 이거는 전자레인지로 낼 수 있는 거의 최종 진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제 진짜 이 약 물고 만들었습니다. 이거. 요거 이용해서 그릇 하나도 안 쓰고 치밥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밥을 여기다 비벼요. 치밥을 위해서 탄생한 양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념 딱 떨어집니다. 예, 뭐 남거나 촉촉하거나 그러지 않고 딱 맞아요. 치즈를 여기다가 반만 넣어, 반만. 전자레인지에 1분에서 2분 정도 돌려보겠습니다. 자, 돌리는 동안에 우동 이렇게 해가지고 우동 색깔 보세요. 치면, 치면. 치면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저 진짜 전문점 맛이야. 이 우동이랑 햇반 옵션에 있으니까 같이 비벼서 마무리할 때 드셔. 진짜 미쳤습니다. 우동면 버전만 제품 내고 싶어요. 제품 내고 싶어. 치즈랑도 같이. 치즈 치즈.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 제품 3개째 냈잖아요. 제가 요즘에 살도 많이 찌고 힘들어 보인다고 많이 얘기들 하시거든요. 제품 내느라 그래요. 자,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뜨거워! 이제 돌리면 치밥이 바로 돼요. 치치밥. 치치밥, 치치밥. 와. 어떤 제품을 들고 와도 제가 이건 진짜 자신 있어요. 너무 맛있어. 제 입맛에 진짜 100% 완벽히 맞아요. 술 한 잔, 소맥 한 잔, 소주 한 잔 할 때 꼭 생각나는 베스트 아이템을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오. 오늘은요, 우리 녹진이 분들한테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많이 온라인 제품을 경험해봤잖아요. 진짜 가격 대비 양에 대한 만족감이 많이 없었는데 이거는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 만족스러워요. 안 팔려도 내가 다 먹고 싶어. 꼭 치밥이나 치면 해서 드시고요. 저번에 매운맛만 했더니 순한맛도 해달라고 말씀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번에는 순한맛도 있습니다. 요거는 약간 신라면에서 신라면보다 조금 매운 정도. 불닭까진 아니고요. 순한맛은 누구나 즐길 수 있게 개발했으니까 많이 즐겨주시고요. 앞으로도 제가 계속적으로 이런 거 만들 겁니다. 이거는 이제 중소식품 제조업체들이랑 함께하는 거예요. 제가 잘하는 게 좋은 안주 소개시켜드리고 좋은 안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프로젝트고 이왕이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랑 함께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관심도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달 월간 참PD 술안주 진짜 큰 거 옵니다. 아시는 분들은 10월 술안주 댓글 적어주세요. 맞추시는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에르메스 벌킨백에 값어치만한 저의 사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